종교와 불교 이야기 15강이 되겠습니다. 인도에서의 유대교, 유대즘 역사 2000년. 이제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유태교에 대해서 유대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과 철학이며 유태교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철학이며 삶의 방식이죠. 현대의 유대교는 유대 종교의 일부인 바리새파만이 이제 전해져 현재의 유대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파가 있었지만은 바리새파, 그 중에서 바리새파가 이제 쭉 이렇게 지금 전승되어 오는 것이죠. 현대의 유대교라는 것은. 과거 유대 종교의 유파인 사두개파, 뭐 바리새파, 에세네파, 젤로파 등 다양한 유대 종파가 있었으나 기원 후 1세기 이후에 이제 단절이 되어버렸죠. 그전에는 몇 개의 이제 파가 있었다 이런 얘기고. 이후 바리새 유파만이 남아 현재의 주류 유대교를 형성하였습니다. 현재 유대교는 바리새파의 해석 전승에 따라 정경, 그러니까 유대교 이제 정경, 타나크라고 그래요. 타나크. 그 히브리 성서에서 시작되었고, 탈무드와 같은 원본으로 탐구되어 이제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대교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계속 유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신도 수는 약 1,500만 명 가량 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 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약 한 700만 명이 이제 미국에 있고, 이스라엘에 한 670만 명 정도.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지에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대교는 유대인의 종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있는 곳이면 세계 어느 곳에도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유대인들은 타종교에도 관심이 많은 것도 또한 하나의 관심입니다. 인도에도 유대교가 있다고 이제 한다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있지만 인도의 유대인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인도의 유대인이나 유대교는 소수이긴 하지만 역사가 길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인도에서는 반유대주의도 이제 없었고, 반유대주의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차별과 증오를 말하는데, 셈족 전체를 겨냥하지 않고 오직 유대인들을 목표로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죠. 그렇지만 인도에서는 소수인 유대인들에 대한 인도 다수인들의 차별이나 행포가 없었습니다. 인도에서의 유대인들은 주로 주류 문화와 별 충돌 없이 잘 섞이면서 적응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어떤 유대 지식인은 자신들의 조상이 유다 왕국 시대에 인도에 왔다고 이제 언급하면서 잃어버린 10지파, 지파라는 건 이제 시족을 얘기하는데 가운데 하나의 후예라고까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카슈미르 그 스리나가르에 가면은 저 13강에서 이제 했지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 무덤까지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 인도에 와서 나머지 생애를 보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기록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그리스 인도 시대나, 그리스 인도 시대라는 건 헬레니즘 시대를 얘기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저기 동방 원정을 해가지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왔었잖아요. 그 헬레니즘 시대나 로마 인도 시대가 분명히 존재했었고,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에서 지중해까지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면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한 이집트에서는 홍해를 통해서 아라비아 해와 인도양으로 진출하여 무역을 했습니다. 분명히 육상이나 해상으로 무역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인도 진출은 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현재 인도에는 약 2만 명여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많은 인도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어. 그 전에 더 많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이 되면서 많이 갔잖아요. 그리고 인도 코친, 저 인도 보면은 저 어디입니까? 아라비아 해 쪽으로 그 코친은 인도 아대륙의 남부 케렐라주의 항구 도시인데 이제 코치라고도 이제 부릅니다만은 코친 유대인은 솔로몬 왕 시대의 무역자 코친에 왔으며 이때 유대교도 함께 왔다고 합니다. 코친 유대인들은 말라바라고 이제 부르.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이 그림. 이것이 이제 인도 그 켈라라주 코친에 왔던 유대인들 위에 또 그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 유대 상인들이 인도 코친에 왔다고 한다면 참으로 오래전의 일이죠. 기원전이니까 아주 고대 시대부터 이집트에서는 홍해를 건너 레드시라고 그러죠. 홍해를 지나서 아라비안 해를 건너서 인도 아대륙과 무역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도 아주 고대 시부터 아라비아 해를 가로지르면서 무역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왕국의 제 3대 왕으로 기원전 971년부터 931년까지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벌써 그분이 이제 40년간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그때부터 교류가 있었단 얘기예요. 솔로몬 왕은 평화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아들로서 이집트 왕녀와 결혼하여 동맹을 맺고 국내 건설과 국경 방위에 힘썼다고 하며 에루살렘 신전을 비롯한 장대한 그 도시를 건설한 한편 예국과의 통상을 맺어 이스라엘 전성기를 이루어 솔로몬의 영화라고 칭송되었습니다. 그는 지혜가 뛰어났으며 문학에도 뛰어나 이스라엘 문학의 시조로 일컬어집니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볼 때 유대인 상인들의 인도 정착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구체적인 유대인의 인도 정착은 기원전 587년, 87년 에루살렘 포위로 솔로몬 사원이 파괴되고 혼란이 오자 이때 일부 유대인이 인도 코친으로 이제 향했다는 것이고 1차 사원 파괴는 유대 바빌로니아 전쟁 때이지만 기원전 600년에 역사적 기록은 없다고 하는데 이때 공격자는 신바빌로니아 칼데아 왕조 2대 왕인 네부카드레절 2세였습니다. 수도 바빌론의 바빌론의 문 마르두크 지구라트 바빌론의 공중 정원 등의 건축물을 세운 왕으로 유명하며 구약 성서 다니엘서에는 유대와 에루살렘을 정복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록이 확실한 것은 기원후 70년 1차 유대 로마 전쟁 때 두 번째 사원 파괴 때 상당수의 유대인 주로 상인들이 인도 코친의 코둔 갈루르 항구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집트나 페르시아는 홍해와 아라비아 해를 통해서 인도와의 교류가 있었고 기원후 1세기가 되면 중동지역과 인도는 무역루트가 개설되어 있고 거점지역에는 인적물적 교류가 빈번했으며 문화 종교로 교류 또한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가 기원전 500년이죠. 벌써 기원전후가 되면 한 50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 불교가 이제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서로 교류하고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벌써 오랫동안 고든 갈루는 인도 이스라엘로 불러져 왔습니다. 코치는 유대교 사원의 에스겔 라치비 라비의 기록은 이 같은 역사의 내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코친에 정착하면서 무역을 자유롭게 하고 힌두 왕들과도 평화롭게 지냈으며 자치권까지 부여받아서 어느 정도 자율권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유대교 해당이며 사원인 시나고구도 건립할 정도로 자유로운 생활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옛날부터 이제 교류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인도 케랄라주 코치에 가면 유대 타운과 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이 언제부터 확실하게 인도에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곳에서는 기원전인 솔로몬 왕 시대부터 왔다고 하고, 인도 첸나이 마드라스죠. 가면은 산톰의 성당이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분인 도마의 무덤 위에 세웠다고 하여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도마도 이곳에 오기 전에는 케랄라의 코친을 거쳐서 왔다고 하며, 동방 견문록 저자인 마르코 폴로도 이곳 코친을 들려서 아라비아 해를 건넜다고 합니다. 이 분야의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인도는 고대시대부터 탐험과 교류가 있어 왔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솔로몬 왕 시대에 유대인의 인도 코친 정착은 전설이라고 말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문제는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한때 고대 유대 영지주의자들 사이에 인도와의 교류가 있었고, 인도나 페르시아의 구루들이, 인도나 페르시아의 그러니까 불교 뭐 힌두교의 그 스승들이 이스라엘 지방에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앞으로 좀 더 연구를 이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교류가 있었다. 제사장이면서 역사가인 요세푸스, 이스라엘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의 인도 유대인에 대한 그 이제 거기에는 이제 언급이 없지만은 어쨌든 이런 그 교류가 있었다.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그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인도에 있는 그 주대점 유대교와의 관계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15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